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임태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좀 전에 여러분들 앞전에 영상에서 신의 보물상자를 까는 걸, 120개 까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 보물상자를 120개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최대한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이렇게 상자를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또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 신의 보물상자를 꼭 많이 모으셔갖고 아이템 많이 받아가세요. 오케이?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신의 보물상자가요 미션 출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가테마 5의 팀전 승리가 미션이 완료예요. 다음 미션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미션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미션, 미션 출첵. 여기서 업그레이드 미션이 뜨는 이 미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아직 안 했는데 가테마 5의 팀전을 승리하면 다섯 번이 이제 미션이 성공이 돼요. 그러면 오늘 12시가 지나면 이 미션 다섯 개 성공한 거를 신의 보물을 세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려. 그러니까 매일마다 미션을 다 성공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다 받아도 몇 개냐면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는 지났으니까 3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면은 36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36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루에 3개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일요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에서랑 PC방에서랑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요. 일요일 퀘스트가 일단 이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매일마다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랑프리 몰니레이스를 장착하고 3회 안주.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 가테마 트레 5회 완주.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신의 보물상자를 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플레이 5회를 완주하시면, 그러니까 1단계 이거부터 깨야 돼요. 가테마 트레 5회 완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멀티플레이 5회를 완주하면 신의 보물상자를 두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C방 퀘스트고요. PC방 가셔갖고 또 가테마트레 5회 완주하고 PC방에서 멀티플레이 5회 완주하면 4개를 줍니다. 무려. 그럼 이 두 개만 해도 몇 개냐? 6개입니다. 맞죠? 6개고요. 그 다음에 1위 퀘스트 3개, 9개. 그리고 이거는 세계수 상자랑 또 코인을 줘요. 10코인. 이건 또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1위 퀘스트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도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아이템차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들 지름길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쓰고 이렇게 지름길을 타시면 이렇게. 근데 쟤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빡세게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지름길 꼭 타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제 컴퓨터 잘 달린다잉. 부서 드리프트 한번 하고 두 번 한 다음에 부서 써주고 공략입니다. 번개 피하고 딱 지름길만, 지름길만 부서 쓰면서 쳐주고 드리프트 하고 승부. 또 풀드립 승부. 자, 드리프트 하고 승부. 드리프트 하고 부스터.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4회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부서 쓰면서 여기 드리프트 이렇게. 이러면 지름길을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드리프트 승부. 그리고 부스터 줄까요? 오케이. 이러면 간단하게 깰 수 있어요. 인정? 자, 터널에서 오른쪽으로 그 방향기 꺾으면서 부서 하나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함부서를 쓰시면서 요래 이렇게 풀드립 하면서 이제 마무리 꼬린을 3, 2, 1 하시면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세계수 상자도 참 좋은 거 많이 줘요, 여러분들. 세계수 상자에서도 좋은 거 많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까 방금 1대1한 건 미션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10코인이랑 세계수 상자를 3개를 줍니다. 이게 세계수 상자도 여러분들 앞전에 까는 거 제가 보여드렸겠지만 좋은 거 많이 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 무제한 번호판이라든가 스키드라든가 보셨죠? 물결 스키드 무제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무제한을. 물결 스키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갖고 싶은 스키드였는데 무제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 두 개는 아무튼 PC방 가서 하셔야 돼요. PC방 가서 1단계부터 먼저 깨고 세계수 두 개 받고 2단계 어? 이거 PC방 멀티플레이 5회 이것도 어? 4개 받고 4개 받고 갑보성 10개도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집에서 하는 미션도 3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5시간 채우고 이렇게 신의 보험 상자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PC방에서 또 5시간 채우면 PC방에서 그냥 5시간 하시면 집에서 5시간 이거는 다 채웠다. 그럼 이제 PC방 가야 돼요. 테카니도 PC방 가야 되고요. PC방 가가지고 1시간 채우면 6시간 미션 성공, 2시간 채우면 7시간 성공, 3시간 채우면 20개, 4시간 채우면 25개, 5시간 채우면 또 30개를 이렇게 다 받습니다. PC방만 가도 집에서 이거를 싹 다 클리어하고 PC방을 가게 된다. PC방에서 5시간 다 성공하잖아? 그러면 총 받는 개수가 PC방에서만 55개에다가 75개, 90개, 딱 100개입니다. 집이죠? 최고. 대박이네. PC방에서만 100개 받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6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쇼타임? 6시, 9시 쇼타임? 6시랑 9시 쇼타임 맞습니까? 이것도 9개 까잖아요. 진짜 무제한 많이 줘요. 배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소닉도 떴죠? 떴죠? 진짜 혜자예요 이거. 캐릭도 무제한 많이 주고 뭐 출부팩도 무제한 주고 영의전 배지 무제한 이렇게 나왔죠. 보셨죠? 일반 캐릭 패치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자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브라이언 무제한 나왔고 남은 이제 세계에서 레전드 남 찍자. 배치 무제한 딱 나와주면 그냥 끝나. 제발 안 나와주나? 마지막! 와, 자 여러분들 9개 깠는데 소닉 무제한, 영의전 패치 무제한, 브라이언 무제한, 닥터 리바스키 무제한. 개질이죠. 1단계랑 2단계는 지금 가능하거든요. 또 그러면 세계소 3개랑 신의 보물상자 2개 받네. 이거 지금 한번 해봐야겠다. 다테마 완주해야 돼. 아, 귀찮더라도 해야 돼. 맞죠? 와, 초반에 조심해야겠다, 근데.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미션이 다 클리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5판이 아니라 5판 완주입니다. 완주 못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됩니다. 뭐 트랙은 일단 쉽기 때문에 5판 완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어 됐거든요. 이제 2단계만 하면 이제 신의 보물 상자 2개 받을 수 있어요. 세계수 2개랑 이거는 그냥 멀티플레이 5회 완주기 때문에 트랙 돌리겠습니다. 아이크도 톡톡이 되죠. 가자이. 근데 제일 빨리 끝나는 맵은 구트레이 제일 빨리 끝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미션이 성공 다 됐습니다. 맞죠? 그럼 집에 사는 가테마 갓 시련에 도전하라 1단계 2단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수 상자 3개, 신의 보물 상자 2개, 갓 보석을 5개 받았습니다. 이건 PC방 가서 또 할 수 있고요. 집에서 한 개, PC방 가서 한 개 미션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아, 총 다 해서 넣으면 미션은 집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집에선 총 5개 미션이고요. PC방 가서는 2개입니다. 다음에 하루마다, 매일마다 많은 아이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1개 받았고, 2개 받았고, 총 3개를 받았는데, 맞나? 몇 개지 내가 지금? 근데 갑, 신의 보물 상자가 4개죠? 4개가 맞나요, 퀘스트? 내가 1단계, 2단계만 했잖아. 어, 그치. 1단계, 2단계만 했는데 왜 4개입니까? 아까 전에 오른쪽 밑에 따단따단 하면서 떴거든요. 자, 아무튼 받은 아이템 이제 세계수 상자 3개, 신의 보물 상자 4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전드 아이템 많이 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스키드 무제한이랑 뭐 그런 거, 레인펜 무제한, 뭐 보물판 무제한 같은 거 많이 떠요. 자, 이거는 뭐 까비 아깝고. 근데 제일 대박은 여기야. 신의 보물 상자 여기서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서 막 무제한 잘 뜹니다, 진짜.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이번에 안 뜨나? 아, 제발 무제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진짜 잘 줘요. 아무튼 아이템 진짜 잘 줍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캐릭터 리바스키 무제한, 브라이어 무제한, 그리고 무려 영의정 배지 무제한이 나왔습니다. 4개 깠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니, 나 9개 깠구나. 9개 까서 영의정 배지 무제한, 캐릭터도 닥터 리바스키 무제한, 브라이언 무제한 받았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소닉도 받았고요. 소닉도 아까 소닉도 무제한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그 까실 때 한 개씩이나 뭐 10개씩, 한 개씩 까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한 10개씩 이렇게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까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아무튼 참고하시고 꼭 좋은 아이템들 무제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빨리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다 채워야죠. 네, 차고.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사랑해요. 하트뿅, 안녕. 슈루룩.